네. 자, 4월 26일 화요일 뭘 또 드시고 계시는군요. 뭐겠습니까? 백년화편이지. 네. 백년화편 밥알 찹쌀떡 이게 이제 쑥으로움. 솔직히 이게 우리가 광고잖아 이게. 네. 근데 맛없는 거 먹으면서 맛있는 척하기 굉장히 힘들거든. 아유, 그렇게 못합니다. 진짜 이건 연기가 아니야. 이건 제대로야. 배웠어. 가정의 달이 또 오지 않습니까?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에 백년화편. 네? 부모님께? 아, 부모님께도 당연히 드려야 되고요. 네이버에서 그 백년화편을 검색해서 우리 부모님께 미리 이제 주문 예약을 주시면 야. 당일 만든 떡을 생산해서 바로 배송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 뜨뜻하게. 야, 많이 드셨네. 그린비뉴 백년은 맛있더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오네. 네? 많이 들어와. 아 맛있다. 댓글에? 실제로 이거 드신 분들도 아주 만족도가 네. 높고요. 첨가물도 없이 아주 명품 식재료만 사용하는 백년화편 밥알 찹쌀떡. 개별 포장이 또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드시기도 아주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마운 분들께 또 어르신 분들께 네. 밥알 찹쌀떡 선물 우리 백년화편 꼭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네. 네이버에 백년화편 이렇게 치시면 되죠. 네. 우리 너무나 감사한 분 또 염승환 이사님 오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은 가실 때 떡 좀 많이 갖고 가세요. 네. 한 박스 가지고. 아, 근데 백년화편은 네. 이거 딱 우리 보고 이렇게 한번 저거 하는 먹방용으로 오는데 아, 예. 세 박스씩 보내. 그래서 너무 인심이 좋으신 것 같아. 그때 네. 한 박스 갖고 가세요. 네, 저희 직원들 나눠줘야 되겠네요. 네네네. 네네. 자, 시황 보죠. 자,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오늘 일정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그 아까 이제 한국의 1분기 GDP 성장률 발표됐는데 0.7% 성장했고요. 예상보다는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선 4월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했고요. 오늘 이제 미국의 알파벳하고 마이크로소프트 GM이 이제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아마 8시로 지금 알고 있는데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에서 이제 정식 출시가 됐다고 하니까 뭐 매출액 데이터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현재 코스피 지수는 12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출발할 것 같고요. 2670포인트 정도에서 강세로 일단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에서 좀 깜짝 놀랐던 기업들이 현대차랑 기아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는데 오늘 출발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어제 진짜 치열하게 공방하더만 훗장에 네. 실적 나온 다음에 네. 현대차? 계속 기아 뭐 현대차가 사는 사람 파는 사람 해가지고 근데 좀 밀리면서 끝나긴 하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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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출발이 각각 2% 이상 급등하면서 현대차? 네. 둘 다요. 그 기아랑 현대차가 2.7, 2.8% 정도 오르면서 시작을 그래, 할 것 같아요. 구미가 댕겨? 아 이제 사실 자동차에 대해서 네? 좋은 얘기도 좀 많이 있었잖아요. 구미가 댕기셔? 이제는 좀 절대 사지 마. 절대 사지. 정프로. 아 왜요? 아 제가 개별 종목까지는 내 인정해. 왜냐하면 주주주가 얼마 안 되니까. 아 현대기아는 살려줘야지. 아 현대기아 또 저와 함께 같이 갈 수도 있는 거죠. 너는. 그냥 차만 타.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출발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냥 코스피가 15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0.59% 반등하면서 좋은 출발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8포인트, 1% 가까이 거의 좀 강세로 0.95% 올랐고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989개, 하락 종목이 226개. 그래서 어제 충격에서 일단 오전에는 좀 벗어났고 일단 개별 기업으로는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어제 뭐 임상 3상 결과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긍정적인 평가가 좀 나오면서 백신 오늘도 한 4% 정도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가 3%, 기아가 3.3% 급등하고 있고 포스코케미칼도 뭐 앞으로 실적 좋을 거다라는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2% 정도 올랐고 셀트리온도 모처럼 한 2% 가까이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LG전자라든가 뭐 삼성 SDI 이런 기업들도 오늘 긍정적인 좀 출발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작은 기업들 중에서는 오늘 좀 그 뭐 하나시스템이라든가 KCC 약간 이제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좀 강세 좀 보이고 있고 만도 한국항공우주 이런 기업들도 각각 한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최근에 가장 셌던 이제 보험과 음식료는 좀 오늘 약한 것 같아요. 어제 금리가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DB손해보험이 1.7% 하락했고 그러니까요. CJ제일제당이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원자재 가격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원자재 가격 급락하면서 그쪽 수혜주들은 대부분 좀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이제 각각 강보합 정도 좀 기록을 하고 있어서 강세는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강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좋은데 역시 그 펄어비스가 오늘 중국에 출시를 하다 보니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3% 정도 올랐고, TCK가 이제 반도체 부품 회사인데 어제 이제 그 증설 공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3%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고, 게임주들이 오늘 좋은데요. 위메이드가 2.8% 정도 오르고 있고, 엔터주도 오늘 괜찮은 것 같습니다. DOU, SME 각각 한 2% 가까이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또 LNF도 2% 이상 상승을 해주고 있고, 또 LX 세미콘이라는 기업도 이제 디스플레이 구동칩 만드는 회사인데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네. 오늘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은 대부분 주가가 네, 그대로 좀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뭐 빠지는 기업은 거의 없는데 뭐 원익QNC나 고영 뭐 이런 정도가 일부 좀 빠지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지수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13.78포인트 오르면서 0.5% 반등해주고 있고, 상승 종목이 626개, 하락 종목이 184개, 그 다음 코스닥은 8포인트 오르면서 0.9%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907.81포인트인데요. 네. 상승 종목이 1100개, 하락 종목이 한 210개 정도로 지금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좀 분위기입니다. 오늘 뭐 자동차의 날이군요. 네, 자동차. 네, 기아 현대차에다 자동차 핵심 부품들까지 네, 네. 3% 가까이 상승하는 그 기대 자동차 날이네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이제 안 하셨는데 생각보다 정말 좋은 실적이 나왔더라고요. 현대 기아차가. 그래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여미사도 네. EV6 저 보셨어요? EV6 저는 한번 타봤어요, 이전에. 타봤어요? 네. 아, 타보셨어요? 좋아요. 네. 저 괜찮던데요. 저는 오히려 아이오닉보다 EV6가 괜찮던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디자인도 훨씬 낫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 디자인이 사실은 저 아이오닉은 사실 좀 선호가 좀 갈리지. 아이오닉이요? 네. 아, 그건 이제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좋아하고. 패밀리카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오닉은 좀 가족들 데리고 타긴 좀 좋은 것 같고. 운전하는 거는 좀 EV6가 확실히 좀 스포티하기도 하고. 아, 그렇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전기차 전문가시네. 아니요. 전기차보다 훨씬 나은데. 네, 작년에 좀 시승차를 좀 타봐가지고 네, 타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네, 아이오닉보다 오히려 EV6가 개인적으로 더 좋더라. 네, EV6 이쁘게 잘 나왔죠. 안에 실내 공간도 좀 넓으니까. 실내 공간 아이오닉은 아이오닉이 좀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은 좀 들었어요. 네, 네. 나는 아이오닉 택시를 몇 번 타봤거든요. 네? 아, 택시. 네. 제주도에서 있죠. 아이오닉 택시 한번 타봤는데. 기사님한테 물어봤어 내가. 어떠세요? 그랬더니 안 피곤해요. 아, 뭐가 안 피곤하다고? LPG 차 몰 때보다 훨씬 안 피곤하다. 네. 아, 그래요? 하긴 뭐 운행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 같지는 않더라. 운행을 택시 운전하시는 많이 하시겠죠. 아니,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셔서 그냥 이렇게 콜 받아서 이렇게 취미 경험. 취미는 아닌데 이제 계속. 근데 요즘에 택시 하시는 분들이 돌아다니질 않잖아. 그렇죠. 왜냐면 아, 스테이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전보다는 훨씬 더 덜 피곤한 것 같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전기차가. 네. 하여튼 뭐 자동차 관련해서가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좀 좋은 날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 좀 말씀드리면 오늘 외국인들은 오늘도 좀 팔곤 있습니다. 300억 정도 오전에 코스피 매도하고 있는데, 이 파는 와중에도 사는 거는 운수 장비, 그러니까 자동차는 사고 있어요. 자동차 업종을 354억 정도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 투자들도 41억 정도. 그러니까 오늘 외인 기관은 매도지만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그 매수 쪽으로 방향을 좀 잡고 있고, 다만 이제 아쉬운 건 다른 업종들은 거의 대부분 다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분들은 자동차 업종을 빼고는 이제 거의 다 사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외국인 기관의 수급은 좀 다르게 네.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이제 가장 센 섹터는 제지업종. 제지업종이 오늘도 좀 강세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고. 예. 드론도 좀 요즘에 얘기들 좀 기사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좀 상당히 세고, 그다음에 역시 오늘은 뭐 자동차 대표주들이 기아가 3.7%, 현대차가 한 3% 정도 오르면서 강세를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들도 오늘 뭐 아주 강한 건 아닌데 일부 기업들이 좀 반등하면서 상승을 이끌고 있고, 그리고 뭐 유전자 치료제라든가 하는 이제 바이오 기업들도 오늘 모처럼 반등에 좀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약했던 이제 음원 음반주 엔터주들이 오늘 하이브가 2.4% 정도 오르면서 강세를 좀 이끌어주고 있고, 모바일 게임 회사들도 오늘 펄어비스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메이드, 펄어비스, 뭐 조이시티, 컴투스 이런 기업들이 다 동반해서 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 영향도 좀 일부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바이오 시밀러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전기차 섹터도 오늘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전기차 쪽은 대부분 이제 자동차 부품 업종하고 좀 섞여 있어가지고 차 부품 회사들이 좀 강세 보이면서 전기차 부품까지 좀 이끌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 뭐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강한 편인데, 오늘 약한 거는 이제 그동안 시장 강일 때 강했던 업종들은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네. 보험, 음식료, 네, 맞습니다. 조선도 좀 약한 것 같고요. 네, 조선, 그렇죠? 수산, 뭐 그리고 농업 관련주들 이런 업종들, 또 은행주도 오늘은 좀 빠지고 있고요. 네. 약간 이제 방어주로 부각됐던 기업들은 오늘 좀 빠지고 있다. 아니면 유가 상승 수혜주들은 거의 대부분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형 아우 이 기아가 훨씬 잘 나갔구만 보니까. 네, 기아가 훨씬. 네, 기아는 반등을 꽤 했네요. 네, 많이 했습니다. 6만 원대 후반에서, 그죠? 6만 원대 후반에서. 기아가 밸류가 제일 싸더라고요. 퍼가 5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PER이 현대차가 한 6배 정도 되는 거. 제지가 엄청 오르네요. 네. 요새 뭐 펄프값 막 오른다고 하니까 제지도. 아. 예. 자, 그러면 또 리포트 좀 보면서 예, 한번 다시 한번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안 그래도 오늘 좀 자동차 절세에서 자동차 이제 업종 보고서는 없지만 이제 김준성 연구원님 메리츠증권에 이제 좀 업데이트를 좀 해줬는데, 반도체 공급 부족의 역설적 수혜가 굉장히 인상적이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니까 오히려 단가가 급등을 해가지고 그게 지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비싼 차가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 부족한 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나타에 들어갈 반도체를 SUV로 돌려버린 거죠. 예를 들면 비싼 좀 제네시스, 뭐 제네시스나 비싼 모델로 돌리다 보니까 그게 많이 팔리면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에 기여를 했고, 또 재고가 워낙 낮으니까 인센티브를 줄 이유가 없어졌죠, 딜러들한테. 그래서 인센티브 비용도 굉장히 낮아졌고, 거기다가 환율 효과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지금 현대 기아의 그 환율에 따른 그 이익이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매출에도 굉장히 기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2분기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인데, 네. 2분기 역시도 환율이 그 4월 계속, 기준으로 네, 맞습니다. 더 올라갔습니다. 더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 물론 전체 경제는 뭐 좋은 건 아닙니다만, 예. 현대차의 실적, 현대기아차의 실적에는 매우 중요하게 네, 작용하는 굉장히. 거. 기아차 4% 넘어가는 예. 그 2분기부터는 이제 김준성 의원님 얘기로는 이제 반도체 수급도 좀 해소되기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예. 스마트폰과 일반 가전 수요가 좀 둔화되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물량들이 이제 좀 빠지면서 자동차 쪽으로 좀 들어가는 모습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공급 완화가 시작될 전망이라서 이렇게 되면 이제 물량 성장도 좀 나올 가능성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재고를 쌓아야 되거든요. 현대 기아가 지금 재고가 너무 없기 때문에, 현대 기아가 19일치 재고 갖고 있고요. 그 현대차가 지금 35일 정도. 그래서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인데 최적 재고가 7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낮은 거죠. 그래서 재고를 계속 좀 쌓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쌓아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실적과 주가의 눈높이는 높아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낮은 재고, 긴 대기 수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 둔화 우려가 좀 큰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그런 우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도 추천한다고 좀 적어놨는데, 현대차가 우선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주 배당금이 만약에 올해 배당 성향 하단을 25% 적용하면 주당 한 6,900원 정도 된대요. 그러면 시가 배당 수익률이 7.5%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주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적어줬고, 으흠. 반면에 부품업체들은 아직은 이게 가격 전가를 못하니까, 물량도 지금 많이 늘어나지 못하니까 부품업체들은 아직은 좀 매력은 떨어진다. 그런 좀 내용. 부품은 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부품 수는 가면 갈수록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떤 게 선택될는지는 진짜 가봐야 하는 거니까. 일단 해외 쪽에 뭐 예전엔
자동차 부품이 중국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지금은 사실은 중국 쪽의 판로가 거의 막혀 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전동화 부품에 관련이 없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죠. 이거 우리 예. 모르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예. 그리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어쨌든 완성차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좀 의견을 제시를 해줬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조선주들에 대해서는 이제 삼성증권의 한영수 연구원님이 예상과 다르게 지금 후판 가격 협상이 좀 흘러가고 있다. 작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분기에 한국조선해양이나 이런 기업들이 충당금 대규모로 설정한 거 아마 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막 조 단위로 설정했잖아요. 그래서 네. 당시에 1.9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충당금을 설정해가지고 한번 주가가 크게 빠진 적이 있는데, 그때 가정이 뭐냐면은 올해는 후판 가격이 좀 떨어질 거다. 이 가정을 하고, 그래도 어쨌든 작년 하반기에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비용을 좀 이제 반영을 한 건데, 지금 상황은 그때 예상과 다르게 또 추가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후판 가격을 더 올려야 된다는 지금 보도가 좀 나오고 있나 봐요. 삼성증권에서 리포트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충당금 설정이 좀 불가피한 상황인데, 지금 추정은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좀 낮춰야 된다. 조선업종들은. 왜냐하면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면 자본이 훼손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또 단기에 급등한 상황에서 또 추가적으로 PBR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일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분 의견은 뭐냐면, 후판 이슈 때문에 혹시라도 주가가 빠진다면 장기 투자자들은 매수를 하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황 자체가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업황은 여전히 좋다. 그래서 일단 혹시라도 이런 이슈가 생겨서 빠질 땐 좀 기회로 활용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일각에서 카타르 LNG선 수익성 우려도 좀 제기했던 것 같은데, 언론에서 카타르 LNG선 프로젝트 지연 원인이 옛날에 2년 전에 이제 카타르랑 예약을 한 게 있거든요. 네. 요거를 그 당시 가격으로 하면은 이제 조선사들이 큰 손해를 보거든요. 음흠. 그 가격에 그냥 그대로 비용을 건조를 해버리면. 근데 일단 여기 삼성증권의 의견은 뭐냐면, 당시에 고정가로 한 게 아니라 비용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비용을 반영해 주기로 합의를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그렇게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지금 워낙에 비용들이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걸 100% 다 정가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못한다면 일부 그 추가 비용 상승분에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약간 이제 수익성은 좀 부진할 수도 있다. 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는 한마디로 수준은 너무 좋은데 수익성과의 싸움은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비용을 얼마나 전가할 수 있을지 요거를 계속 좀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이 뭐 상승폭이 그렇게 화끈하지 않네요. 네. 네, 물론 이제 그 종목별로 이제 약간 갈리는 측면, 뭐 기아 같은 거 5% 이상 네. 올라가고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태조세가 좀 뚜렷해 네. 보이고 네. 삼성전자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전자 강보합입니다. 지금 네, 이러니까. 예. 네, 이러니까. IT가 지금 가지를 못해가지고. 그렇죠. 전반적으로 보면 거기에 시총 2등의 LG에너지솔루션이 2% 약하고요. 예. 2%대 하락세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코스닥이 그래도 어제 많이 빠진 거를 조금 회복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글쎄요. 자, 하여튼 뭐 시장은 정프로는 저기 여기는 안 들어오는 걸로. 어디로 안 들어와요? 자동차. 아니, 뭐 들어가고 말고. 부탁해요. 아, 제가 잘 결정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오르는 종목, 내리는 종목들이 이제 점점 많아, 이렇게 좀 교차되고 있네요. 아까는 네.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오르는 거 같더니. 오른 종목이 훨씬 많긴 많은데.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까? 근데 이제 시총 1, 2, 3등이 부진하다 보니까 1, 2, 3, 4등 네이버까지. 이 기업들이 좀 너무 부진해서 상승폭은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떤 종목이나 어떤 업종에 대한 투자 판단을 바꾼다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어제도 원래 장을 잘 안 보는데 네. 어제 이제 어디 좀 길게 외출할 일에서 차 안에서 이렇게 봤거든. 보니까 야, 이게 현대차가 그렇게 서프라이즈를 했는데 계속 파는 사람이 있고. 네. 어? 그래 오늘 이렇게 오르는 것도 되게 희한한 거야. 그렇죠. 어제 그러면 네. 왜 판 거야 이렇게? 네? 플러스 2천 원인가로 끝났거든. 네. 진짜 매우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그러면 서프라이즈. 그날이라도 한 3, 4% 이렇게 올라주는 게 맞았는데 야, 장이 밀려서 그런지
계속 매물을 받더만.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 주로 이제 헤지펀드 같은 데서는 그냥 네. 이런 펀더멘탈보다는요 한국을 그냥 파는 거죠. 현대차 실적과 아무 관계가 없이 그냥 덜어내는 물량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어제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그 급락장에서도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시장이 안정되니까 바로 오르는 거 보면 네. 그래도 확실히 예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항상 좀 문제가 실적 좋으면 다음 날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요건 네.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실적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시원 뭐 리포트 아니,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Hit it. That's 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